못 잊을 건 정을 이제 북소리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이모를 위해서. 오늘 날 딱이다. 네, 한번 가볼게요. 못 잊을 건 정. 가자.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저도 덩달아 좋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그 뭐지 가인을 한번 디스코로 한번 줘봐봐. 이거를 예, 가인을 원래 좀 잔잔한 얘기 불러야 되는데 가인을 그냥 이렇게 서서 부르는 것보다 북소리랑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혹시 여기로 오시는 건가? 화장실을 가시는 건가? 가인을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한 번 한 번 오시라고. 자, 꼬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 디스코 넣어서 가인을 한 번 줘봐봐.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세상에 세 장을 주셨어. 고맙습니다. 아, 3만 원어치 더 해드려야 되겠다. 자, 한 번 가인이랑 한 번 가보자. 그냥 울기만 하지. 그 분이 그 앞에 뭐가 있었어.
이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괜찮네 이거. 괜찮았죠? 가인이랑 너 목소리랑 너무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 예약곡을 다 지워버려. 아, 다 지워버렸어? 막 계속 나와가지고 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 그러면은 그때동안 안 했던 노래 또 한번 해보자. 못 잊을 사랑 한번 해줘봐봐. 그걸 또 우리 보라이품바가 불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북소리 한번 맞춰보려고 한번 해보자. 잔잔한 노래로 정희성 씨의 노래 예, 못 잊을 사랑. 이게 좀 박자가 좀 거시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아하, 자리 실시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비 오는데 먼지 나게 불 때리고 있어요. 아, 그래도 재밌나요? 재밌네. 너 나 좀 봐.
노래 괜찮지? 아, 목소리랑 또 잘 어울린다. 엄청 빨라져. 원래는 완전 확 잔잔한 노래인데 디스코노도 괜찮아 이 노래가. 우리가 여기 뭐 아, 화장실 화장실 이쪽 구역에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복서를 좋아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이모. 못 잃을 건 정해. 또 제가 복치는 모습이 이뻤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서오세요. 예, 뭐 드릴까요? 아, CD요? 예, 있어요. 제 거. 저 뒤에 있잖아요. 음향기 있는데. 바로 앞에. 어, 그렇지. CD 두 장에 만 원입니다. 예, 총 49. 아, CD 두 장이 들었잖아, 안에. 어, 깜짝 놀랐네. 그렇게 쳐다보니까. 야, 깜짝 놀랐잖아. 예전에 1집은 한 장 들어갔고, 예. 1집은 한 장이 들어갔고, 작게 4번까지 해가지고 단 한 장이 만 원이었는데, 예, 이제는 두 장, 예, 총 40곡이 들어가지고, 예, 다 만 원입니다. 예. 그 엄청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예, 제가 부른 겁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세상에, 사달란 말 했는데 저렇게 사주시는 분들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예, 빗길에 안전운전 조심. 아이고, 오늘도 우리 김어피 실방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또 우리 스페너님들 또 저희 실방할 때 또 고생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해주셨네요. 우리 캔디님이 백만송이 장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을 이제 내리고 우리 실방에 계시는 분들은 신청곡을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백만송이 장미 이거 하나 나왔죠 지금 현재. 아, 지금 우리 신봉 분반님께서 손님은 좀 있나요? 지금 한 40명 앉혀놨어요. 공 하나 빼고. 공 하나 빼고.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비가 온다. 알았어요. 비가 온다. 백만송이 장미하고. 아, 그래? 그럼 세 곡 연달아 줘. 세 곡 연달아서 줘. 어제, 저번 주인가? 우리 어떤 분이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 비가 온다 불러달라고 해갖고 불렀는데, 세상에, 우리 보라의 분바가 비가 온다 불렀는데, 진짜 비가 오더라고. 어제도 비가 온다 불렀지. 그래서 또 비 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비가 애초에 내려버리니까 비가 온다라고 불러버려야 되겠어. 그러면 또 그 얘기겠지? 반대로 갑시다. 자, 그러면 백만송이 장미하고 비가 온다 가고 그 다음에 백림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홍성에서 가깝네요. 가까운 데서 오셨어. 어디? 실방을 하더라니까. 아, 실방을 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또. 고맙습니다. 홍성에서 오셨대요. 네. 또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오셨네요. 아니, 고맙습니다. 사태는 이렇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을 위해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방에서 지금 총 58분이 보고 계시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62명을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가자, 저렇게. 아, 김준경님이 또 닉네임을 바꿔갖고 오셨어? 해필이면 바람둥이요. 닉네임 바꾸시오. 김준경님이 좋네. 자, 가자. 백만송이 장미. 이런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시청을 해주셨네요, 캔디님께서. 만일 어느 날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조금만 줄여줘요. 사랑을 할 때만 앞이 늦고 백만송이 피어오다니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삶이 미워하는 마음
바다로 갈 수 있다네. 자, 다음 곡으로 비가 온다 가봅시다. 주말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발 좀 파리라도 받아요. 빗소리가 들린다. 추억이 너를 부른다. 깊은 저를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이나 기가 즐거우셔요? 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 이미량님께서 또 눈물비로도 신청을 해주셨대요.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미키님께서 못한 게 없는 아르미님이라고 또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화등도 나왔네. 화등. 오늘은 좀 잔잔한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분위기에 또 감성이 젖는 노래를 또 많이 찾으시네. 예, 눈물비 하고 방금 또 화등. 예, 화등. 참, 이 노래가 참 나온 지 오래된 노래인데 인자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보면은 저기 뭐 진짜 구석등에 있는 노래들 끄집어 올리는 게 우리 부마들이네. 예, 진짜 이 화등. 예, 가라치 제가 좀 많이 밀고 있는 노래들이요. 이 노래가 원래는 화등. 참 좋은 노래인데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눈물비. 이건 우리 저 누구야 신유도 군바님이 잘하는데 아 약간 좀 소화가 될랑간 모르겠어. 그렇지. 그런 목소리를 해드려야 돼. 누가 보면 흥악했다고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아주 쭉하게 잘 나오셔갖고. 어려워 이 노래가. 막 치고 올라갈 땐 치고 올라가야 되고 한자없이 또 내려갈 땐 내려가는 노래. 내가 이런 노래 제일 어려워합니다. 네. 한번 그래도 우리 이미량님을 위해서 눈물비 한번 올려봐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비가 온다, 눈물 피, 비에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가 엄청나게 막 땀이 삐질납니다. 아 깜짝이야. 놀래라. 자, 화이팅! 아이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 먹고 힘내겠습니다. 예금 앞에 서는 울지 마세요. 나를 이미 떨어지고 니비에요. 100년도 못 살면서 거꾸로서 너의 모습 돌아오는 모습
아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래 곡목들이 좋아서 그래요. 아우 요즘에 아주 우리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셨어요. 꽁짝꽁짝 이런 것보다 이렇게 잔잔한 노래들을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또 댓글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요즘 들어 막 나에 대한 외모 평가가 많아요. 머리 스타일이 이쁘다가잖아 오늘은. 옷도 이쁘고 머리 스타일.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막 옆으로도 묶고 막 밑으로도 묶고 막 해봤는데 지금 딱 이 위치가 제일 난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이걸로 고정으로 가보려고 이제 원래 하나로 묶었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 그냥 잡히는 대로 예, 맞게 묶었는데 이제 좀 뽕을 좀 넣었어요. 뽕을 좀 머리가 뭐 안 그래도 머리숱이 좀 맞긴 많은데 더 넣었어요 뽕을. 머리는 요만치 온다다가 막 말았더니 점점 커지더라고 머리가. 어떻게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랑참 아우 공서전님 또 사랑참 회피리면 또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한번 부르다가 실패한 노래거든 이 노래. 사랑참 장윤정 씨의 사랑참이라는 노래 희한하네. 우리 여러분들이 신난 노래 해줄 줄 알았는데 또 잔잔한 노래야. 자, 사랑참 어때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잔잔한 노래 불러도? 네 괜찮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 나 이 다음에 아 그래서? 아, 저 사랑참을 또 해주셨어. 우리 저 보라이품바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저 공수자님이 먼저 선타로 나한테 사랑참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대로 또 보라이품바는 보라이품바대로 또 뭐 매력이 있는겨. 그죠? 나와다나 쪽에 우리 저 보라이품바가 조금 더 호소력이 있어요. 나는 좀 쥐어짜는 스타일이고 우리 보라이품바는 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고 난 참 발성을 잘못 배운 것 같아. 좀 고음이 올라가다 싶으면 이 목에도 쥐어짜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노래는 복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가자. 배에다 힘주고 잠든 게 더 쉬워요.
뒤에서 막 시그통이 막 쫄쫄쫄 나. 앵콜! 아이, 고맙습니다. 앵콜! 예? 사모예! 아유, 또. 예. 아, 사모예 아니면 남자는 말합니다. 그럼 사모예가 낫겠다.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갑시다. 뭐, 까이까, 뭐, 북치고, 장구치고. 아, 그래. 남자는 말합니다. 우리 보라이프 마가 하고, 난 사모예 하고, 예, 그렇게 갑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또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옷을 입을 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희한하게 이게 잘 맞나봐 아무래도. 네? 사랑스럽게 이쁘다고. 아 파랑색도 이쁘다고요. 아우 내 귀띠기가 이상한가 봐 아무래도. 요즘에 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네.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감기가 먹었나봐. 네. 파랑색도 이쁘고. 자 그러면은. 스페드 매진님 오셨네. 달팽이님, SH님, 방고랭이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 3호에 우리 앞에 우리 이모님이, 예. 이모님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예. 3호에 하고, 나, 그 좀 한 시간 돼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하고, 그럼 장구 두 곡 딱 치고, 예, 우리 보라이품바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건 여자 키로 줘야 돼. 응. 우리 마이진 가수님의 사모예. 우리 마이진 가수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모 기립과 기립박수까지 하시. 가마요.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 여기가 아무래도 진짜 우리 저기 우리 조만이 품반이 많이 맞다나. 또 질값싼 전기를 받아갖고 목구멍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쪼마이 품바님은 7값싼 전기를 받아서 많이 드리려고 오셨고 저는 목구멍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우 괜찮다 오늘. 아니야 아무래도 저기 사운드가 빵빵해서 그런 것 같아. 여기만큼 빵빵하게 들 수 있는 데는 없네. 귀때기가 시원시원하네.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여기 근데 이거 어디 가냐 이거. 마이크 때. 요즘에 또 밀고 가는 노래, 밀고 가려고 하는 노래. 요즘에 또 김유라 가수님의 먹물 같은 사랑이 또 한참 뜨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셨는데 왠지 나갔더라고 마음이. 황진이도 그래 세 곡 연달아 줘놨구만. 저기 먹물 같은 사랑, 도찐개찐, 또. 황진이, 황진이 해필이면 또 황진이 누가 시켰어요? 에? 몰라요? 누구요? 닉네임 뭐요? 닉네임 누구요? 누구요? 내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가 황진이 그분 죽은 지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황진이 찾는다 그래. 아, 이 목구멍 엄청나게 힘든 뭐. 자, 아무튼간. 신청곡은 웬만하면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도 넘기는 거 없이 모르는 노래 아니면은 다 받아줍니다. 네. 김유력 가수님의 먹물 같은 사랑. 예. 그분도 노래를 내놨는데 또 안 좋게 또 다른 분이 또 부르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 나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음반이 있어요. 음반이라기보다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뭘 하나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거를 음반 내기도 전에 어떤 분이 리메이크를 해갖고 부르고 계시더라고. 진짜로. 이거 지금 거짓말 아니고 제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갖고 부르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난 음반도 안 내는데 누가 음반을 해갖고 있어. 근데 제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갖고 부르고 있더라고. 참 그 심정인 것 같아 아무래도. 세상에. 박상철님이 또 황진을 신청해 주셨어요? 어우 참, 해피리면 닉네임이 박상철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먹물 같은 사랑하고 도찐개찐하고 황진이 가고 이렇게 가면 딱 몇 시간 끝날 것 같습니다. 가보자! 헤이. 정해진 운명 아냐냐냐 아냐냐냐
너나 착각하고 밤까지 보면 내 사랑인데 백신만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몸을 받아요 내 사랑은 몸을 받아요 좋아하다 미워하고
봐도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하늘에서 꽃송이 하얗게 내린다.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깔끔하게 끝났네.